반갑습니다. 열펌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스파이럴로 해서 펌을 할 거예요. 자, 샴푸를 아쿠아프로틴 A로 1차 샴푸하고 나왔는데 모발 중간부터 끝까지가 조금 데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카에 있는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그냥 연화 가볍게 보겠습니다. 지금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예요. 수분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 끝까지 손상이 있어요. 있지만 저는 그냥 건강모로 피카에 있는 C2 건강모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지금 1차 연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원터치로 도포하신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네, 열처리 지금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많이 늘어지죠? 네,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머리가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발 자체의 특성상 늘어졌어요. 그리고 환원제가 건강모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듬뿍. 네. 자, 이상하다. 듬뿍 하는데 그러면 머리 손상이 있지 않을까요? 손상 머리인데 그러시잖아요. 자,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하죠. 네, 보이시나요?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피도 보시면 이 모발 자체가 아까 손상이 있었어요. 근데 짱짱해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2차 샴푸하시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판넬에서 이제 좌측 파트예요. 자, 우측 판넬일 때는 제가 이게 중심이 됐을 때 16mm 중심이 됐을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좌측 파트일 때는 또 자, 오른손으로 해야 되나요? 왼손으로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하시면 우측이 되지만 좌측일 때는 네, 얘만 왔다 갔다 하시면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래서 얘를 뒤집은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자, 우측입니다. 우측 스파이럴. 자, 우측에 이 스파이럴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어때요? 아름답게 나와요. 그래서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타 샵보다는 어때요? 원장님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천천히 돌리는 거는 끝이 끝뜸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네, 글러브가 천천히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덮개 아이롱 그 다음에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요. 자, 살짝 가려주세요.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다시 또 잡으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원장님 두 바퀴 살짝 가려주시고 벌써 수분이 건조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펴셨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자, 잘 보세요. 예, 스파이럴. 예, 16mm입니다. 자, 이렇게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쪽이에요. 우측 파트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건강하니까 조금 뜸을 주는 게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끝까지 다 마는 거, 와인딩 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
자,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두 바퀴 돌렸죠?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자, 두 바퀴. 자, 이렇게 해서. 네, 벌써 수분이 건조됐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쭉 빼주시면 돼요. 참 쉽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게.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우측은 이렇게 하지만 좌측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네. 자 여기서 첫 뜸 한번 들여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와인딩.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네 이제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천천히 끝뜸을 들이세요. 네 층이 나다 보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쉬운 우리 그 연예인 덮개가 있어요. 덮개 아이롱 얘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자 두 바퀴 됐죠? 자, 살짝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싹 하시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 제가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우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지만 좌측에서는 이렇게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로 여러 가지 테크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우리 피카의 장기인 또 이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이 있으셔가지고요. 얘로 충분히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무궁무진하게. 자, 덮어주신 다음에 얘를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두 바퀴 돌리세요. 자, 그 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돌돌돌 두 바퀴 돌려주시면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요. 자, 자 벌써 다 건조됐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빼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컬을 조금 더 위까지 올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한 바퀴 반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위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빼주시면 네, 더 많은 컬이 생기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타올로 지금 물기만 제거한 상태거든요.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예, 편안합니다.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쁘게 한 번만 흔들어주세요, 고객님. 네, 아름답습니다. 네, 스파이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